어떻게 인사하지? 자, 준비됐고 시작합시다. 내부터 인사하고 넘길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험 111일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많은 고민이 되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 혹은 문제풀이를 들으면서 또 막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라는 게 없겠죠. 그냥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대구에 지금 모카페에 와서 일요일날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특별히 한 명을 또 같이 초청을 했습니다. 어려운 걸음을 했습니다.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 친구, 올해 대구에 합격을 했고요. 꽤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해서 1차 교육을 받고 지금 내일 바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아침부터 깨워서 지금 저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다 아시는 소방관계복지 강사 강동진이고요. 이 친구는 본인이 직접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 일자로 대구 달서 소방서에 발령받게 된 이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전화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야, 내일 출근해서 기분 진짜 좋겠다. 네, 저 진짜 설렘 반, 약간 걱정 반. 배운 걸 잘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걱정입니다. 어디로 근무 나가는지는 오늘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오늘 제가 질문 하나하나 읽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답변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최근에 합격한 학생이고 그리고 꽤 괜찮은 점수로 합격한 친구다 보니 이 친구의 조언을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소방 문제풀이로의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강의를 다시 아니면 혼자 해독술을 늘린다? 문제풀이를 하면서 지금 이론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들었냐 하면, 자, 뭐, 소방 문제풀이 강의는 정말 재밌고 힘든 파트 있고 많은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암기가 덜 되어서 문제풀이가 어려움이 있는 거겠죠. 제가 봤을 때 이론은 1회독이나 2회독 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시험이 다가왔기 때문에 문제풀이로 넘어온 거겠죠. 문제풀이의 문제는 기출 문제도 다 그렇습니다. 최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도 있을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진짜 어려운 문제도 한두 문제씩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때 우리 동아리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다 그걸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그냥 제가 그 소방학이나 법규를 공부했는 거는 이제 충분히 작년, 제가 올해도 붙었지만 작년에도 붙었는데, 교수님의 강의 그냥 1, 2월 이론 듣고 문제 풀이만 진짜 열심히 복습해도 합격 존수에는 들어가는데, 이제 다음에 떨어지고 할 때는 그냥 강의만 들었습니다. 믿고, 교수님 믿고 이제 강의 들으면서 이론을 그 대신 해독수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이론만 듣고 있으면 그냥 처음에는 아 뭐지? 하면서 안 외워진다, 두 문자도 안 외워진다, 나 못 외우겠다 이렇게 하는데, 자꾸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저는 4회독까지 들었는데, 4회독 들으면 그냥 교수님이 뭔 멘트까지 할지 다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공부하고 다 외워지니까 문제풀이도 하는데 뭐 그냥 쉽게 다 풀리는 것 같고. 기본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들으면서 이론을 들어듣는 거야? 예, 그 이론도 들으면서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어차피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저 그게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문제풀이 들으면서 아 이거 어려운 부분이다, 못 외웠다 하는 거 이론 가면 또 거기 내용이 있었고 그렇게. 그러면 지금 그 학생들한테, 이 동영상을 보시는 친구들은 그러면 문제풀이나 이론을 같이 들으면 좋긴 좋은데, 그럼 일주일에 소방학을 복습하는 시간 그리고 수업 시간하고 해서 국어영어 한국사에 있다 보니,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을 몇 프로 정도를 소방학을 복겠는데? 만약에 일주일 그냥 통 100으로 하면 교수님 강의 듣는 거 하고 이제 한 10%였습니다. 왜냐면 강의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강의 들어도 충분하고 문제 풀이하면서 또 복습할 거고 교수님 또 이거 쪽지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게 엄청 도움되고 또 이렇게 다 맞춰서 하다 보면 솔직히 굳이 따로 이렇게 필요가 없는 할 이렇게 시간을 억지로 이렇게 너무 안 넘나 그러면 배분을 해야 되지만, 그냥 있어도 교수님 믿고 그냥 따라가면 그냥 쉽죠, 그냥.
그러면 수업 말고 나머지 한 10% 정도를 복습하는 시간에 넣었다. 예, 그냥 10% 10% 해가지고 총 20% 20% 정도를. 네. 오케이. 자, 그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암기 노트가 분량이 작고 해독도 빨라 유익하게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에 조금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기본서로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죠. 제가 문제풀이 때 이해를 짧게 시켜주고 암기할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부분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기본서를 다시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복습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합격 노트를 할 때 좀 많은 도움을 줬던 친구입니다. 그러면 합격 노트 정도의 양이면 실제 시험에서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합격 노트가 그 암기 노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본인이 내하고 제가 좀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작업하면서 뭐 다 봤는데 그거 만약에 양도 어차피 그 기본서보다 진짜 작지 않습니까? 그것만 다 외우면 제가 봤을 때 7, 80점 무조건 받고 거기서 조금만 더 한다면 8, 90점 받고 그러면 7, 80점 맞아도 동기준 중에서 합격한 사람 많습니다. 그게 못 받아서. 여기서 잠깐! 올해 소방에서 원복귀를 몇 점 맞았지? 그렇죠. 학, 소방, 학이 95점. 95점. 법규가 85점 맞았습니다. 아, 법규 85점? 소방학 95점을 맞았답니다. 올해 합격한 학생의 점수입니다. 대구의 1차 교육을 받은 점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아, 이거는 또 동아리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체력시험 준비와 병행이 너무 힘듭니다. 체력학원이 한 달에 뭐 얼마인지는 제가 가격을 말하기 그렇고. 그래서 암튼 소방 필기는 쉬운 편이란 아닌데 필기에 힘 좀 빼고 실기에 힘을 다해볼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강약 조절이 어려울 때 어떻게? 자, 지금 그러면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건 제가 봤을 때 체력과 필기를 병행할지 아니면 실기를 조금 더 중점을 둘지 이거는 본인이 지금 현재 점수가 몇 점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인이 만약에 합격권에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방과 소방 법규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지만 국어영어 한국사가 평균이 90점, 85점 정도 나온다. 지금도 80점, 85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체력을 비중을 좀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말하는 여기 쉬운 편이라고 말하는데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인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를 몰라서 이건 이야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동안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이 친구는 좀 사연이 좀 깁니다. 사연이 좀 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언제 시작했지? 1월달에 시작했나? 제가 2018년 1월에 시작했어요. 1월달에 시작을 해서 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시험 필기 시험을 치고 본인을 합격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뒹굴뒹굴 놀았다. 놀다가 필기를 발표가 났는데 합격을 해버렸네. 그래서 제가 빨리 운동해라. 근데 그때 진짜 안타깝게 체력에서 가락이 나왔지. 네, 체력에서 가락이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많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체력 중요합니다. 체력도 중요하고 필기도 중요한데 일단 필기가 더 중요합니다. 필기가 더 중요하니 본인의 필기 점수에 맞춰서 하시고 그리고 좀 팁을 드리자면 필기 시험을 치고 이 보는 지금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는 점수가 바닥인 친구도 있을 거고 잘 나오는 친구가 있을 텐데 필기를 치고 점수가 좋은 친구들은 지금 운동을 저는 권하고 싶고요. 점수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지금은 필기에 올인할 때죠. 그러면 필기 시험을 치고 점수가 내가 좀 모자랄 것 같아, 좀 비슷해 이런 친구들은 필기 시험 치자마자 주말을 이용해서 제발 체력학원에 가서 체력학원 등록을 하라고. 월요일날 해야지 하고 뒹굴뒹굴 굴다가 한 일주일 지나고 막 이러면 이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기시험을 치고 바로 체력을 하고 가라. 그거는 정답인 것 같고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작년에 되어봤기 때문에 진짜 저는 그 영어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판에 10개를 잃었습니다. 한번. 그래가지고 당연히 떨어진 줄 알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합격 딱 발표 안 하고 하면서 운동해야지 하는데 또 이제 늦게 쫓아가려고 하니까 부상이 약간 햄스트링, 이게 참 조심해야 돼. 햄스트링 제일 중요해. 햄스트링 제일 중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일단은 제가 교수님 말씀대로 필기 끝나고 애매하거나 뭐 넘치든 애매하든 무조건 학원 등록해서 가는 게 맞고, 이제 저는 이제 또 1년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제가 1월 1일자로 체력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필기 뭐 그때도 이제 또 쉬다가 뭐 자격증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때였는데 그래도 아 3개월 뭐 한 4개월 진짜 바짝하면 올릴 수 있다 한번 해봤으니까 하고 이제 1월 1일자로 체력학원이랑 그러면 오전에 시간이 오전 타임 있어가지고 오전에 체력학원 하고 오후에 공부하고 그때 그럼 필기 체력에서 떨어지고 다시 학원에 매달려야 되는 것 같지? 저는 그때 그 교수님이 고생했으니까 좀 쉬다 왔나? 그렇지. 여행 좀 갔다 왔나? 저는 7월 1일자로 등록했어요. 아, 7월 1일부터 네.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오케이. 아, 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학과특제 학생이네요. 부산에 졸업을 하고 2학년 졸업반입니다. 아,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면서 본인이 용돈을 대신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면서 그걸로 생활비랑 휴대폰 요금을 내고 있고 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지만 화요일 수요일 학교를 가고 생활비가 필요할 때는 아예 하루를 빼가면서 일을 합니다. 뭐 알바 플러스 공부네. 지금 핵심은 알바 플러스 공부 맞죠? 이 알바 플러스 공부를 할 때 공부할 시간이 없고 공부 흐름도 끊어지고 무작정 공부한다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을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손을 좀 벌리라고 하고 싶은데 합격을 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또 공부 또는 취업 압박감과 금전적인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응원 또는 조언해주세요.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일단 화이팅을 하고 알바 플러스 공부라. 소방공무원 초봉이 훈련할 때는 얼마 받았지? 훈련할 때는 이게 본봉에 70% 80% 받았습니다. 밥하고는 주잖아. 식대 안 됩니다. 아, 되고 식대 안 됩니다. 근데 충분히 뭐 카풀기나 용돈까지 딱 그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8일부터는 이제 손가락을 초봉은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세금을 제하고 250, 260 정도 받는 예, 걸로 250. 제가 현직에 다른 친구들하고도 가끔 만나거든요. 그 친구들이 초봉에 그 정도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아주 좋은 정신입니다. 본인이 돈을 벌어서 본인을 공부하면 그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데 이제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 3개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야기했지만 1월부터 이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정말 열심히 하면 점수는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공무원 시험 자체가 암기 과목이 많다 보니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암기가 최정점에서 시험을 쳐야 돼요. 내려막길에서 시험 치면 이거는 이게 실력하고 상관없이 절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너무 중요한 시기라서 지금부터라도 3개월 동안이라도 부모님한테 손을 좀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격하고 본인이 받은 게 10배, 100배 부모님한테 돌려드리면 그게 훨씬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또 알바를 하면서 또 공부를 그래도 해야 된다는 본인의 내가 지금 환경을 잘 모르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루에 알바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가 나온다면 그 시간 말고는 정말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짜투리 시간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십시오. 자, 그리고 저만 하는 고민은 아니겠지만 시험날을 생각하면 얼마 남지 않았고 막상 공부를 하면 빨리 시험치고 놀고 싶고 공부를 방해하는 마음가짐이 생긴다.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건 핵심 문제는 멘탈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시험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는 더 많이 쌓일 겁니다. 왜? 그 압박감은 진짜 엄청나죠. 왜? 이 시험이 합격이라는 게 보장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실수 하나 하면 불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 많이 쌓이는 건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놀고 싶은 마음도 정말 클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장 최근에 공부했던 동아리가 이야기해주는 게 훨씬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멘탈 갈렸죠? 예,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의 멘탈 갈릴 법은 이게 공부하면서 분명히 집중력이 흐려듭니다. 특히 3일 안에. 그래서 저는 작심 3일을 계속 이어가자. 작심 3일? 계속 이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하다 보면 아 3일 열심히 해야지 마음 먹고 3일 뒤면 또 이렇게 처지고 또 내가 아 이게 시험이 다가오는데 점수는 안 오르고 하면 불안한 마음 엄청 많은데 그렇지, 그렇지. 그때일수록 이제 또 3일 마음 다 잡아먹자 하고 또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점수가 오르는 게 이렇게 보이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성취감 딱 해가지고 그렇지. 뭐 그런 거 보면 멘탈 관리법 저는 그거 했습니다. 그 버킷리스트. 내가 시험 끝나면 이거 꼭 한다 하면서 그거를 적고 포스트잇으로 책상 같은 데를 붙여놨습니다. 아, 그런 좋은 방법이지.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이런 A4용지 있으면 사람의 이렇게 머리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앞에 보면서 내가 목표 점수 그거를 여기 뭐 국어 몇 점, 영어 몇 점, 뭐 몇 점, 이제 소방함 90점, 법규 100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놓고 그걸 붙여놓고 또 딱 보면서 저 점수 받아야 돼 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멘탈 계속 있어요. 어차피 방 안에서 박혀 있으니까 제가 보이는 데서 이렇게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걸 자극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는 여기다가 좀 하나를 더 추구하자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규칙적인 생각하는 게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게 외부의 자극이 오면 엄청나게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심심하잖아. 정말 심심한 생각입니다. 미쳐요. 이거 외롭고요. 내가 뭐 부모님이 날 이해해준다. 이건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아, 이 친구는 알 수 있죠. 지금 가장 최근에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든 싸움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아, 이분도 또 화이팅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화이팅 하죠.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해주시죠. 제가 이해하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체력시험 대비에 준비해서 언제부터, 아, 이거는 아까 좀 이야기했고, 수업생활 하면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운동법 제가 가르쳐 드리죠.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는데, 악력 잘 나오시는 분들은 상관인데 악력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헬스장에 갈 시간이 없다 그럼 주먹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말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요 주먹을 치고 당기는 거죠. 요걸 하루에 100개 그러면 두 달 정도 하시면 악력이 10 정도 늡니다. 대신 매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효과를 본 친구들을 압니다. 어제도 이놈은 아직 성진이 어제 왔다 그랬거든요. 아 아래구나. 성진이 같은 경우는 성진아 이름을 말해서 미안해. 이 친구가 악력이 46인가 나왔는데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뭐 조금 다른 방법이지만 요렇게 땡기는 추 땡기는 운동을 두 달 정도 했습니다. 두 달 하고 완전 찍었어. 46이. 그래서 요거 틈틈이 하는 거 정말 좋고요. 그리고 모든 운동의 기본 스쿼트.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스쿼트를 하루에 몇 개 하시냐면 남자분들은 처음에 50개 했다가 100개까지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150개 정도로 올리시고 나눠서 한 번에 말고 그래서 150개 정도 틈틈이 하시면 뭐 하체가 있어야지 잇몸 일으키기가 배 운동도 되지만 이 하체에서 당겨주는 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잇몸 일으키기도 좀 잘 되고 그리고 재물이나 뭐 다른 기타 등등 모든 운동에 하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아 여자 소방공무원인데 가산점이 아직 없군요. 합격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 합격 점수 좀 높았죠, 여자? 네, 대구가? 많이, 많이. 높았어요. 대구가, 뭐,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400점은 안 되고 380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균 국어영어 한국사 85점은 기본적으로 넘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85점 밑으로 떨어지면 어렵다고 보셔야 되고요. 국어영어 한국사가. 그래서 가산점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학생들이면 웬만하면 가산점을 따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가산점 공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가산점은 생각보다 커버리기 힘드니까 380점을 목표로 조정해서 그 정도를 목표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산점 있지? 예, 저는 그렇지. 시험을 치고 뭐 제가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준비하라는 시기가 있거든요. 시험을 치고 내가 떨어지면 바로 가산점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가산점 없이 합격한 친구도 분명히 많습니다.
남자들은 가산증 없는 친구들도 꽤 많지? 예, 대부분입니다. 한 80% 대형 하나 들고 아니면 그거 없어도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7, 80%는 가산증이 없고 여자분들은 가산증이 많이 있는 편인데 없는 분들도 분명히 합격하는 걸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요. 제가 이번에 그 1차 합격한 누나들이랑 친한데 가산증 있는데도 등록 못해가지고 붙은 사람도 있고. 진짜? 예. 뭐 가산점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필기 잘 치면. 여자 1차면 네. 평균 90점 넘는다 소린다. 아, 터말 없는 누나, 공채 누나들도 있고 네. 뭐 그거를 또 대형이 면허가 있었는데 자기는 등록한 줄 알았는데 이제 또 등록 거기 필수 자격증에 해놓고 밑에 또 선택 그 가산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어디에다가 시험 칠 때? 네, 시험 칠 원서 낼 때. 원서 낼 때? 네, 원래 두 개 됐죠. 자, 곧 있으면 원서 낼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런 분들이 많답니다. 가산점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꼭 마킹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가산점 없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네.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소방학과 복수 전공이다. 경채, 그러니까 학과특채를 할지 공채를 할지 이건 제가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핵심은 영어죠. 한국사 할 수 있습니다. 국어는 어차피 학과특채도 들어가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방학 소문복교 어차피 들어가니까 괜찮을 것 같고 핵심은 영어인데 영어가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내가 중학교 때부터 만약 영어를 손을 놓고 온 상태다 그러면 저는 학과특채를 권하고요. 영어를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조금 했다 손 놓은 지는 좀 됐지만 영어를 좀 올릴 수 있다 이건 영어 선생님한테 영어쌤한테 상담을 해서 요건 요 정도의 실력이다 라고 할 때 영어를 하면 좋겠냐 안 하면 좋겠냐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학과특채가 많이 뽑지는 않고 있는데 영어가 안 되는 친구들이 공채로 넘어와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그 영어에 대한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할지 말지 그걸 결정하셔야 됩니다. 양은 확실히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인원도 그만큼 많이 뽑죠. 자, 그 다음은 아기 엄마인데, 어머니시구나. 아기 엄마. 아기 너무 귀여울 건데. 화이팅 하시고요. 아기도 잘 키우시고 학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기 엄마인데 틈틈이 닥치는 대로 공부하는데 어떤 전략이 맞았지? 아, 진짜 틈틈이죠. 제가 아기를 키워봤잖아요. 정말 틈틈일 겁니다. 애가 언제 울지 모르고 밥도 줘야 되고 정말 힘드실 건데 그래도 합격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남편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남편분의 도움이 절실할 겁니다. 일단 남편분이 일을 하러 가셨을 때는 본인이 아기를 재우고 그리고 밥을 먹이고 얻고 봐야 되고 아마 어려울 겁니다. 진짜 힘드실 겁니다. 그럴 때는 아기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영상을 좀 틀어놓으십시오. 컴퓨터 집에 스피커를 조금 크게 해서 동영상을 틀어놔서 소리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계속 틈틈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밥 먹으면서 동영상을 일부러 틀어놓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폰을 꼽으면 애기 울음소리하고 이런 걸 들어야 되니 그냥 쭉 동영상을 요즘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 메가프리패스 가격이 좀 싸니 맞죠? 저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내가 프리패스의 가격이 합리적이다 보니 그 프리패스를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결제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동영상의 해독순에 상관없이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계속 틀어놓으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듣는 부분도 있고 못 듣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넘기시고 대신 이제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남편을 설득해서 내가 저녁 몇 시간 동안은 공부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부 시간을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꼭 열심히 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국가식으로 바뀌면서 내년 시험 전에 개론이나 법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년 4월에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 게 국가식 전환이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오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21년 1월에 법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시험 치려면 이 법이 바뀐 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전에 합격하시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꼭 합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구 인강생이네요. 그 다음 질문 대구 인강생입니다.
수험생하고 조금 빛나는데 어느 지역으로 지원할까요? 서울, 대구 본인은 너무 고민이 많다. 그리고 서울에 아는 사람이 많다. 대구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아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합격하면 뒤 좀 이따 물어보겠지만 합격하고 학교에 교육을 받으러 가면 다시 군대 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군대보다 오히려 동기회나 이런 것들은 훨씬 잘 뭉쳐집니다. 그래서 보통 동기들하고 평생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가도 그 지역에 여러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동기들끼리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결혼식 때 그까지 찾아가고. 근데 대구는 이 친구도 대구에 합격했지만 대구는 가깝기 때문에 평생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동기들이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지역은 본인이 어디 가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가서 동기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잠깐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동기들 진짜 군대 동기보다 더 끈끈하게 있었어요. 진짜 땀 흘리지 같이 땀 흘리고 또 같이 뭐 씻고 자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안 친해질 수가 없고 또 항상 그 교관님들도 합니다. 동기가 끝까지 간다. 아무리 뭐 선배든 뭐 후배든 들어오지만 동기가 너의 소방 30년, 40년을 같이 함께할 사람인데 절대 경쟁자로 생각하지 말고 뭐 그냥 진짜 동기로 동기회로 똘똘 뭉쳐서 하나라고 생각하고 가족처럼 생각하고 하라고 이제 이렇게 교육받으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동기들은 다 정말 정기적으로 모이고 끝까지 만나서 나중에 가족들을 결혼을 하고 가족을 만들어도 이 가족들끼리의 모임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동기와 같이 훈련을 하는 훈련받아서 진짜 감동 먹은 거는 그 군대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는 한 명 무리해서 한 명이 잘못했다 그러면 전부 다 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교육받을 때 동기 한 명이 잘못했는데도 이 소방 듣는 사람들은 아주 참된 인상으로 전부 다 아 그런 거 없습니다. 괜찮다고 같이 하죠. 이제 다음으로 실수 안 하면 된다고 하죠면서 으쌰으쌰 진짜 좋았습니다. 그때 진짜 소방 동기 역시 예. 소방 동기 조금 자 오늘 이래서 뭐 질문에 대한 건 거의 다 해준 것 같습니다. 5번? 아 죄송합니다. 5번 여태 공부와 거리가 멀었던 친구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지금 시작하시면 2021년을 보고 공부해야 되겠죠. 뭐 이 말했던 말은 이제 기초가 없다는 말이죠. 아예 기초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기초는 다 같이 없는 상태인데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마 공부하는 습관일 겁니다. 공부하는 습관이 아직 안 잡혀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친구들한테는 규칙적인 생각. 수험생은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간섭하지 마시고 본인 지금 본 친구들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다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끝내는 합격을 잘 못합니다. 친구들이 있으면 일을 뭐 입생으로 부르잖아. 그럼 가면요 또 부릅니다. 술자리가 있는데 부르면 가잖아 또 부릅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고 규칙적인 생활. 하나 용기를 드리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말했던 준호. 준호 지금 화재 조사관으로 이제 발령해서 화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 있습니다. 54명 중에 자기가 한 50등 정도 했다고. 근데 하니까 되더라. 여기서 말하는 하니까 해야 됩니다. 본인이 내가 보통 이런 친구들이 또 어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딴 친구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된다. 저 친구는 저만큼. 특히 수업 시간에 만약에 동영상을 보다가 대답을 하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점수가 오르는 것 같고 아닙니다. 그 친구들은 본인보다 세 번, 네 번 더 들은 친구들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다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거든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차근차근 나가시면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일 처음 공부할 때 좀 많이 어려웠지? 예, 진짜 어려워요. 아예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이제 물린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아예 국어 영어 한국사 그러니까 뭐지 하면서 어렵고 또 소방학이랑 법규가 또 저한테는 처음이었죠. 그렇지. 아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자꾸 듣다 보고 이제 모르니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소방관 되고 싶은데 소방학 법규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또 어차피 또 소방관 돼서도 쓸 거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항상 그리고 공부할 때 좀 팁을 주자면, 이왕이면 그 강사분을 선택했었으면 좀 믿고 끝까지 따라가 주시면 점수가 좀 더 잘 오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저한테 무한한 신뢰를 준 친구입니다. 그래서 참 고마운 친구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면 잘 따라왔던 친구입니다. 정말 잘 따라와줬던 친구라서 그래서 합격해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좀 좋은 말을 전해드리려고 일부러 불렀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돼요. 아, 오늘 좀 긴장될 건데 설렙니다. 아, 아무튼 오늘 111일 남았습니다. 111일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노력을 해온다면 지금의 바닥에 있는 친구들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공부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정점 찍어야 됩니다. 이 정점 찍었을 때 시험을 쳐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올라가서 정점 찍으면 1차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닥에 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정점 찍으면 합격해서 들어갈 겁니다. 우리 농담사만 말하지만 셔터 닫고 들어가도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아무튼 기운 내시고, 이제 새해가 곧 12월달이네요 지금 111일 남은 시점에서 너무너무 긴장되고 힘들겠지만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뭘 할까? 소방 화이팅? 아니 뭐 거수경례 한번. 교수경례? 현직의 교수경례 한번 앉아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현직의 교수경례를 받으시면서 합격의 기운을 받아서, 합격생의 기운을 받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 여러분 꼭 합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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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너무 버벅고 하고. 아니다.